이탈리안 미트소스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안 미트소스는 모든 재료를 다져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늘부터 한번 다져볼게요. 시험 볼 때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굵으면 맛이 잘 안 우러나오니까 한 0.2에서 0.5 정도로 다져주시면 돼요. 자, 편 썰고, 채 썰고, 그 다음에 다지고 있습니다. 마늘이 굵다면 다시 한번 뒷날로 이렇게 다져주세요. 자, 재료를 이렇게 썰기 전에 모든 재료는 미리 씻어놓고 물기 제거하고 고기는 키친타월에 받쳐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물질 없도록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파 다져보겠습니다. 시험 볼 때 양파 많이 나온다고 버리는 분들 있는데요. 양파 거의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양파는 이렇게 채를 먼저 썰어주시고 다져줍니다. 다시 한번 뒷날로 아주 곱게는 안 다져도요. 크지 않도록 일정하게 다져주겠습니다. 시험 볼 때 150ml라는 제시량이 있습니다. 이 양을 못 미치면 시험이 불합격하거든요. 그런 양은 이 양파, 샐러리, 고기에서 거의 양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시험 볼 때 재료 많다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쓰시는 겁니다. 자, 접시에 옮겨 담으실 때도 기왕이면 재료가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 핏물 있는데 닿으면 교차 오염될 수 있겠죠? 이렇게 따로 구분을 조금 해주도록 합니다.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섬유질 제거해야죠? 이렇게 끝에 잡고 당겨주시면 돼요. 샐러리도 편, 채 다지겠습니다. 자, 야채들은 이렇게 모두 다졌습니다. 고기는 다진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질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고기가 조금 굵게 다져진 형태라면 다시 한번 다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홀토마토라고 이렇게 토마토가 긴 형태로 되어 있는 통조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져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껍질은 다 제거된 상태고요. 가끔 꼭지에 껍질이 조금 붙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주 곱게 안 다지셔도 돼요. 가열할 때 다 으깨줍니다. 자, 미트소스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하셔도 되고요. 후라이팬에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메뉴랑 같이 짝으로 나왔는지에 따라 활용도를 보시고 냄비, 후라이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냄비 하는 경우 또는 코팅이 안 된 경우에는 불을 약불로 해놓고 해주세요. 버터는 소량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터가 많으면 완성작품에서 가장자리에 기름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량만 넣어주시고 마늘 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버터가 제가 많이 녹지도 않았는데 마늘을 넣었어요. 마늘이 워낙 잘 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천천히 약한 불로 향을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향이 충분히 나거든요. 또는 마늘을 늦게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탈까봐. 근데 이 마늘 향으로 고기 잡내를 없애주셔야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버터에 마늘.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넣으실 때 약간 이렇게 부셔서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기가 뭉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걱을 세워서 이렇게 으깨가면서 덩어리지지 않게 볶아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냄비 바닥에 눌러붙는다면 살짝 이렇게 냄비를 좀 들어주시고 불을 잠깐 꺼주시고 불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고기가 완전 익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 색깔이 많이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양파를 넣도록 합니다. 양파를 투명하게 볶아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단맛이 우러나오거든요. 훨씬 더 맛이 좋아져요. 자, 약불로 볶아주지만 만약에 재료가 많아서 또는 차가워서 온도가 떨어졌으면 중간불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충 볶지 마시고요. 재료 색깔을 좀 보시면서 볶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양파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샐러리도 잘 볶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홀토마토와 토마토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페이스트를 먼저 넣어서 떫은 맛을 좀 없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같이 넣으셔도 돼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트는 약 30초에서 1분 정도 볶아야 떫은 맛과 신맛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져놓은 홀토마토. 자, 그리고 제출량이 150ml입니다. 근데 끓이는 시간 감안하셔서 약 200ml 정도의 물 넣어보시고 또는 250ml, 300ml 넣으셔도 좋습니다. 월계수잎은 물하고 늘 동시에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끓여줍니다. 끓으면 거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농도 맞도록 끓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트 소스는 이렇게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가운데 생기는 거품을 제거합니다. 물에 떠서 이렇게 숟가락 한 번씩 씻어주면서 불순물 제거해주시고 불은 중간이나 약불로 줄여서 천천히 익혀줍니다. 다진 고기와 양파가 있기 때문에 잘 눌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저어주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끓이는 동안 보통 뭐를 하냐면 파슬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고명 나중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파리만 떼서 다지는 동안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파리는 다지고 물이 있으면 도마 바닥에 들러붙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다져지기도 합니다. 면보에 감싸서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하면서 강한 색하고 맛은 조금 빼주고요. 물기 없게 마른 키친타올에다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끓이는 동안 준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탈리안 미트소스는 그냥 소스잖아요. 그래서 대접,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아무데나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150ml만 꼭 넘겨주세요. 자, 미트 소스 농도가 나왔습니다. 건더기가 이렇게 중간중간 위로 많이 떠올랐고요. 그러면 이제 월계수잎은 건져서 버려주시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하겠습니다. 소금, 검은 후추. 자, 그리고 양이 되는지 한번 꼭 체크해보고 내주세요. 저는 200도 넘습니다. 버리지 않고 전량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파슬리가루. 이탈리안 미트소스는 농도도 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크기가 균일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150ml 넘겨야 됩니다. 150 이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이탈리안 미트소스 완성되었습니다.